When you walk, I stumble. When you talk, I mumble. And when you smile, I have to turn away.미리 선주문 받아놨잖아. 네. 그리고 또 헷갈리면 다들 각자 취향이 있어서. 이거의 중요함은 이제 물 조절, 물의 양 조절과 얼마나 그러니까 면이 퍼지지 않게. 우리 지금 다 같이 여유 있게 먹고 할 시간이 없어. 많아. 뭐 아침부터 이렇게 먹었어들. 어? 아, 참. 니네 거부터 해줄게 그럼. 그러면 그거 셀프 킹 아니야? 아, 이걸 왜 하냐고. 저희를 깨우셨어요. 나 뭐 쓰지 마.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 안 깬 상태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찍었단 말이야. 본인들도 마이크 들고 나타나셔야 돼. 야, 그래도 그거 아니야? 어? 네. 그치? 이제 막 봄으로 접어들랑 말랑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끝에 끝물인 거네요. 시작 들랑 말랑 하는 시작. 아, 망했네. 잘못 알고 왔네. 야, 찍지 마. 미리 찍지 마. 미리 찍지 마. 야, 나중에. 니네 나중에 편집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요. 야, 찍지 마. 야, 말 걸지 마. 이제 막 몸으로 접어들랑 말랑 하고 있어. 낚시 오늘만 하는 거 아니잖아. 오늘하고 내일 하잖아. 내가 얘기했지. 꼭 큰 고기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야, 낚시. 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오는 거지. 그럼 오늘 마리스로 가야 되겠네요. 내기를. 회사 대 저 해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애들이. 뱅의 돈으로 하시죠. 뱅의 돈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뱅에가 나오면 이기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그만큼 안 잡힌다는 거야, 지금. 잡히든 안 잡히든 너네랑 나랑 내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상 어종이 없고 마리수로 하되 뱅에가 나오면 이기는 거지. 마리수로 뭐든 잡어든 마리수로 하고 그 대신에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 이하는 인정 안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20 이하는 안 되죠. 그러면 20 이상으로 인정해주고 둘 다 뱅에를 작은 거라도 걸었을 때는 뱅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다. 네. 근데 둘 다 뱅에 안 잡았을 때는 모든 잡어 다 통틀어서 20 이상의 마리수.
큰고기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야. 낚시는 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오는 거지. 니네 교육은 알겠는데 그냥 앉아있어. 그 카메라 배터리 아깝다니까? 계속 찍어봤자 똑같은 그림이야. 내가 얘기했지, 넣는다고 바로 고개가 걸리고 막. 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오는 거지. 다이나믹한 그림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야. 뱅에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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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 한 3, 4 되겠는데요? 스프링 먼저 잡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축하해야지. 왜냐면 X가 네. 저기 뭐야, 개꼬리 맹해동을 못 잡아봤거든, 그 전에. 아, 진짜요? 쟤만 못 잡았었어. 여기 사진 한번 찍어. 안 나올 것 같은 뱅해가 첫 수로 나왔네. 희망이 있네 오늘. 이거 고르는 기준도 있어요? 하얀 게 좋고 내가 알기로는 통통한 거 찾는 거. 꼬리를 자르고 그리고 눈이 물속에 들어가면 생선 눈에는 눈이 반짝반짝 거려. 그래서 척추 따라서 약간 이렇게. 텐션을 줘가면서 흘리세요. 네, 이렇게 올리면 거꾸로 척추가 휘는 거지. 우리가 물고 가잖아. 그럼 이 줄이 말도 안 되게 빨리 풀려. 손가락을 안 때려. 사람들마다 파지법은 조금씩 다 다른데 난 이게 편해서 이렇게. 어? 큰 거 같지 않아요? 어,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이제는 거의 뭐 승리 붙인 거라고 본다. 내려올 때 감고. 이거 들고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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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그만 감고 그만 감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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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45분 괜찮겠네. 아, 40 인정. 45. 오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끌리는 거 안 돌아가고 한 마리씩 끊어버리죠. 생선이 보이진 않아 지금. 어딨어? 이건 뼈고. 어우 너무 시원하겠다. 어딨어? 나와 작은 애야. 야야야 뜨거 뜨거 뜨거. 어디 저 어우, 너무 잘
준아. 준아 안 들은 거야. 믿지 마. 오늘 힐링. 힐링. 줄을 흘려서 조류에 흘려서 낚는다고 그랬어요. 흘림 낚시고. 타이라바는 요즘에 유행하는 가짜 미끼 이름이야. 타이라바가 훨씬 더 무거운 추를 추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것처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으로 쭉 내리는 거야. 나중에 회사 단체로 넘어가서 주꾸미 잡으러 가면 된다. 가보지 마. 재밌어. 그거 재밌어. 그거는 왜 잡는 맛이야. 나 타이라바로 바닥 듯이 뜨고 하면은 주꾸미가 저기 눌러. 주꾸미가 딱 그 미끼를 딱 잡았을 때 이게 꾹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꾹 하는 느낌이 좀 찐득하게 꾹 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껌 밟았다가 쭉 떨어지는 느낌인데 그게 되게 세게 손에. 아니 이거 지금 녹화하는 동안 이 썰을 푼 거야 지금. 낚시 썰을. 파이팅! 나 머리 진짜 웃기네. 삼각형이야 내가. 진짜 완전 취했어.